안녕하십니까, 송지호입니다. 오늘은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삼성전자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죠. 영업이익이 7조 7천억이 나왔는데요. 지난 1분기 때 영업이익이 6조 2천억이었거든요. 여하튼 간에 삼성전자가 글로벌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안정적인 실적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자, 화면 보시면 세 가지 상승 논리. 첫 번째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안정적인 흐름입니다. 지금 잠시 우리가 차트를 보도록 하겠는데, 두 종목 모두 차트를 보면 차트의 완성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나 이제 볼륨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 환경 속에서 크게 상승 전환되기는 쉽지가 않겠고, 관련주들 있죠. 삼성전자 관련, 하이닉스 삼성전자 관련된 부품 소재들, 소재 중성줄이죠. 그런 것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라고 봐야 되겠죠. 여하튼간에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익이 6조 2천억 찍으면서 최악의 구간을 통과했다고 이제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삼성전자가 이제 비매물로 투자에 133조를 투자한다는 것이죠. 이것도 반도체 관련주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제가 이제 기존에 많이 말씀드렸던 게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시장에서 이제 시대적 주도주, 급등주가 탄생할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비매물이 역시도 기존에는 있어요. 있는데 아주 미비했고요. 삼성전자가 133조를 투자를 해서 막말로 대만의 TSMC를 따라잡는다면, 그런 개연성이 있다라면은 커다란 어떤 그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세 번째는 파동 이론상 상승 3파동. 요거는 제가 이제 SFA 반도체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그 아래 보시면은 다섯 종목이 되어 있는데, 비중은 제가 SFA 반도체 비중을 50% 이상 두고요. 나머지는 기존에 한번 언급했던 종목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FA 기준 파동 이론상 3파동에 해당이 되거든요. 3파동이 1파동이나 5파동에 비해서 가장 신뢰도가 높습니다. 3파동은 1파동의 고점을 반드시 넘어가게 돼 있어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SFA 반도체 실적입니다. 매출액이 2016년도에 4,300억, 2017년도에 4,500억, 4,600억, 올해 예상 매출액이 한 5,700억이 되죠. 실적이 좋죠. 영업이익을 보면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148억에서 250억, 255억, 퀀텀 점프로 하죠. 작년에도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드디어 이제 영업이익이 400억을 돌파하는데, 이렇다면 이거로만 본다면 주가는 상당 부분 많이 상승이 진행이 됐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뭐 시장 환경 자체가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지배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못 오른 거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어떤 그 좋은 어떤 흐름이고, 상대적으로 주가가 못 올랐기 때문에 어떤 반도체 섹터의 흐름만 양호해진다면 굉장히 확률이 높다고 이제 봐야 되겠죠. 영업이익률 보면 또 의미가 있습니다. 3%에서 5%에서 7%대. 사실 제조업이 영업이익률이 5%대면은 장사를 꽤 잘한 거거든요. 그런데 7%대에 진입했다는 것은 거의 뭐 규모의 경제가 달성이 됐다고 보고, 이제는 고부가가치 영역으로 이제 진입한다고 봐야 되겠죠.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죠. 요거는 이제 SF 반도체, 제가 그 회사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 캡처를 잡은 거죠. 사업 구조가 패키징하고 이제 범핑, 그리고 이제 테스트죠. 패키징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포장이 아니라 반도체의 후공정입니다. 후공정이어서 테스트를 마친 반도체 칩을 우리가 디바이스라고 하죠. 보통 이제 휴대폰이라든가 뭐 노트북이라든가 혹은 뭐 VR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연결하는 과정이거든요. 지금 이제 미세화가 반도체 미세화가 워낙 많이 전개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미세화는 가성비가 굉장히 떨어져요. 그런데 패키징에서는 그게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서 특히 비메모리가 우리가 많이 이슈가 되면서, 비메모리에서는 또 패키징 기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범핑 기술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칩과 기판이죠. 우리가 PCB라고 그러죠. 칩과 기판을 연결하는 공정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패키징 분야가, 세 가지 분야가 이제 사업 분야가 되겠고요. 아,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 SFA 반도체를 먼저 보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순으로 보도록 하죠. 자, 지금 현재 3시를 조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뭐 상승 기조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거래량도 아주 많지도 아주 적지도 않은, 아주 적당한 모습이죠. 그동안에 이제 3,400원, 6월 달에 3,400원 고점 이후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충분히 마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차트를 분석하는 목적은
수급의 흐름과 크기와 전환점 분석하는 거죠. 이 전환점이 지금 됐다고 이제 보는 거죠. 제2동평균선으로 다 결집시키죠. 우리가 이동평균선 분석하면은 마티슈발지를 들 수가 있죠. 주식의 모든 비밀은 이동평균선 안에 숨어 있다라고 한 얘기죠. 유명한 얘기죠. 그 마티슈발지는 그 스탠퍼드 주최 수익률 게임 대회에서 3년 연속 1등을 한 분입니다. 자, 월봉을 먼저 보도록 할까요? 월봉 보시면은 그동안 이게 만 원대까지 갔다가 옛날에 STS 반도체인가 그럴 거예요. 이게 SFA에서 인수를 했죠. 장기간 조정받은 이후에 파동론으로 따지면 1파동, 2파동, 3파동이 출발했다고 보는 거죠. 1파동에서의 거래가 심상치 않은 거래량입니다, 여러분들. 3파동은 반드시 1파동의 꼭지점을 넘어가야 되죠. 이 고점이 3,455원이에요. 그 SF 반도체는 당연히 이 가격대를 넘어간다고 봐야 되겠고, 그런 근거는 이제 앞서 이제 우리가 세 가지 상승 논리로 말씀드린 거죠. 자, 어제 그런 지구가 나왔어요. 어제 이제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이슈화가 되면서 어제 거래 수반도 적당히 이루어졌고, 장대 양봉을 뽑고, 이틀 연속 이어지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것은 이제 추세를 전환시키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겠고요. 내일 만약에 이제 플러스로 따라서 사서는 물릴 가능성이 높겠죠. 이제는 우리가 다음 주 초반서부터 눌림목을 이제 우리가 노려야 되겠죠. 눌림목에서는 우리가 SF 반도체는 앞서 이제 강조를 뭐 여러 가지 해줬지만 특히 실적이 백업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적극적인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자는 얘기죠. 자, 다음 종목은 네페스죠. 네페스는 우리가 지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거죠. 네페스도 사실 그 반도체 후공정이고 패키징 기술이 또 핵심이에요.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WLP라고 그래요. 웨이퍼 레벨 패키징이라고거든요. 기존 이제 우리가 기존에 그 인쇄 회로기판을 적용한 패키징 기술보다 훨씬 더 진부한 패키징 기술이죠. 여기에서 이제 미세화가 가능하고 가성비가 굉장히 뛰어나진 겁니다. 뭐 두께도 크게 줄수 있다고 그러고요. 생산성도 뭐 5배 이상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네페스도 그렇고 SF 반도체도 그렇고 공동으로 생산하는 지금 제품이죠. 네페스 매출액 보시면 2,500억, 2,800억, 2,700억에서 올해 예상 매출이 3,600억이에요. 퀀텀 점프라고 있고 영업이익 보시면은 82억, 193억, 218억에서 작년에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739억이에요. 그다음에 영업이익률 보시면은 3%, 6%, 8%, 20%, 20%로 완전히 퀀텀 점프하죠. 이게 무슨 성장주, 제조업인데 거의 성장주 같은 그런 영업이익률이죠. 네페스는 여러분들 그 솔브레인하고 거의 같은 급이에요. 그 IT 중에서 최고입니다, 최고.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차트를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F 반도체 지금 상승 이틀째이기 때문에 이제 조종이 불가피합니다. 조종이 불가피하고 이번 첫 번째 조종에서는 우리가 적극적인 매수 관점이고요. 네페스도 먼저 보죠. 자, 네페스도 이제 7월달 고점 위에 꾸준하게 조정받는데 역시 시장 전체의 어떤 그 IT 주도주 차원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자는 거죠. 네페스는 이미 신고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고 첫 번째 눌림목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둔다면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제 SF 반도체가 이제 빠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네페스를 사셔야 돼요. 네페스는 우리가 계속해서 주도주 반열. 만약에 내가 실전에서 관심 종목, 진짜 바로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관심 종목을 베스트 10종목 골라놓은다면 네페스는 여러분들 톱5 안에다가 우리가 핵심주로서 선정해야 될 종목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되는 거죠. 자, 역사적 고점, 월봉상 보고 역사적 고점 돌파하고 첫 조정인데 여기서 끝날 주식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상승 추세가 전개될 거라고 이제 보는 거죠. 오늘 왜 이렇게 이제 말이 꼬이는지 모르겠네요. 아,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제가 드디어 구독자 수가 아마 400명, 400분이 돌파를 했습니다. 재미가 있고요. 여하튼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많은 힘이 되고요. 제가 같은 그 배전의 노력으로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 다가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 네페스, 그 다음에 워닝 머티리얼즈. 자, 워닝 머티리얼즈. 워닝 머티리얼즈는 이제 반도체용 특수가스 업체입니다. 약간 좀 동떨어진 업체인데 여하튼간에 이제 그뭐 삼성전자가 이제 최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최대 이제 고객이니까 상승의 기회를 함께 하고 있고 그동안 충분한 또 받았거든요. 충분한 조정을 통해서 상승 반전 내리기
반전되는 거기 때문에 상승 이틀째거든요. 이게 삼성전자 3분기 실적 발표하고 같이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핵심주로서 우리가 접근을 해보자는 거죠. 역시 이틀 올랐으니까 반드시 눌림목을 확인해서 제가 다음 주도 계속해서 점검을 해드릴 겁니다. 워닝 머티리얼즈 혹은 SF 반도체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롭게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뭐 우선순위로 따지면은 물론 이제 네페스도 이틀째 상승이지만 우선순위로 따지면 SFA 반도체 다음이 워닝 머티리얼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솔브레이는 이제 일본 경제 보복에 따른 이제 국산화 수혜주죠. 고순도 불화수소. 어제 이거 보세요. 어제 이렇게 장대 양봉에다가 장대 양봉에다 거래가 상대적으로 많이 터지지 않아서 그 다음에 좀 부담이 들었는데 이러면은 조정이 좀 길어져요. 굉장히 지루해져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일이라도 양봉이 나온다면 한번 단기 매매 투자자라면 좀 팔아주기 좋죠. 근데 길게 본다면 저는 단기 관점이 아니거든요. 역사적으로 좀 돌파했다는 굉장히 커다란 이벤트죠. 이거는. 그래서 길게 우리가 뭐 최소한 6개월 이상 놓고 본다면 갖고 가야 돼요. 그러나 이제 단기 맥락에서는 좀 팔아주는 게 맞는데 이런 것들은 솔브레이는 한번 팔았다 사기가 쉽지가 않아요. 계속해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맞고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일주일 이상 조정은 불가피합니다. 그거는 이제 참고하시기 바라고 제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자, 동진 세미캠도 이제 같은 맥락이죠. 물론 이제 어제 솔브레이도 그렇고 동진 세미캠도 어제 너무 많은 과열을 안 했어요. 그 주가는 과열이었죠. 장대 양봉은 좀 과열인데 거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굉장히 좀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해봐야 돼요. 자, 동진 세미캠도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이 있더라도 길게 보면은 계속해서 이제 강세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어요. 그다음 SNS텍. 자, SNS텍은 어제도 많이 강조를 해드렸던 종목이죠. 블랭크 마스크 전문 업체인데 이것도 이제 그 국산화 수혜주죠. 이 블랭크 마스크는 노광 공정이죠. 노광 공정에 사용되는 포토 마스크의 원재료입니다. 노광 공정은 우리가 보통 이제 반도체 설계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팹리스 회사죠. 공장을 없는 회사. 설계 회사가 반도체 회로를 그리면 그걸 이제 노광 빛을 쏴서 웨이퍼에 그리죠. 예?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뭐 식각이라든가 이런 공정이 진행이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사용되는 이제 포토 마스크의 원 재료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가벼워요. SN엔터텍도. 자, 이것도 이제 역사적 고점 돌파에 굉장히 가까운 종목입니다. 먼저 돌파한 주식이 주도주가 되는 거고 돌파 직전이 1급 후속주 맥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SN엔터텍 바로 말해 좀 까다롭네. SNS텍 이것도 계속해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방송 마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